네, 한빛 소프트뱅 온게임 내 스타 리그 준결승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여러분 보셨습니다만은 한빛 소프트뱅 온게임 내 스타 리그 명승부, 명장면을 저희가 살짝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글쎄요, 석 달 동안 쭉 진행된 이 한빛 소프트뱅 온게임 내 스타 리그 돌이켜보니까 참 여러가지 장면들이 많이 있었네요. 예, 정말 멋있는 장면들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해설을 하면서 놓친 멋진 장면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자, 이제 2차전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요환 선수와 박용욱 선수가 경기를 치는 두 번째 맵은 바로 네오블레이즈죠? 예. 네, 네오블레이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오블레이즈가 뭐, 러시거리 멀고요. 언덕이 그 전체 맵의 7,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좀, 그리고 또 이제 러시로가 좁고 길다라는 측면 때문에 전형적인 힘싸움이 거의 펼쳐지지 않는 맵입니다. 예, 그래서 언덕, 그럼 테란 아닙니까? 그 탱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테란의 승률이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죠. 원래 그 이 맵에서 그 지난 대회까지 이제 블레이즈, 네오 블레이즈가 쭉 이 선택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있었던 테란 대 프로토스의 경기에서는 프로토스가 두 번을 테란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는 테란이 프로토스를 두 번을 물리쳐서 예, 역대 경기들 쭉 종합하면 2-2로 딱, 예, 좀 정확하게 물려있는 네. 이런 상태네요. 자, 네오블레이즈에서 경기를 치는 임유환 선수와 박용욱 선수. 그러나 지금 방금 엄정영 씨가 얘기했듯이 지금까지의 데이터베이스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이 두 선수가 사실 물러설 곳이 없는 진검승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특히 임유환 선수는 지금까지 쭉 연승 행진을 이어오다가 방금 전 경기 이 중요한 준결승 1차전에서 박용욱 선수에게 1패를 당했단 말이죠. 심리적으로 상당히 그 몰리고 있는 상태일 텐데요. 그런데 네, 임유환 선수 같은 경우가 그 얘기를 해봤는데 보통 그 대회를 앞두고서 자신 팀 인원 외에는 연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신의 팀에서 그 프로토스 유저가 없습니다. 그 이재양 선수랑 박혜민 선수가 팀원인데 모두 저그 유저라서 그 연습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전 경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같은 소속팀에 이렇다 할 테란 선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박용욱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박용욱 선수가 이제 뭐 같은 팀은 아니라도 SM에 뭐 이윤재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뭐 익히 뭐 아시다시피 이윤재 선수는 프로토스를 상대로 한 테란이 그렇게까지 강한 선수는 사실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는 말이죠. 온게임 내 스타 리그 이렇게 보면 한 선수 한 선수가 경기를 치릅니다만은 마치 그 소속 팀끼리의 대결 같은 예. 팀원들이 같이 전략을 짜주고 같이 연습을 해주고 승리하기 위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2차전 네오블레이저스 경기가 펼쳐지는데 과연 임요환 선수와 박용욱 선수, 임요환 선수가 여기서 또 진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쌓아올려온 공든탑의 한순간에 그렇죠. 무너지는 순간이 됩니다. 반면에 박용욱 선수 승리를 거두면 아 글쎄요. 첫 번째 메이저리그 진출에 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네요. 야 진짜 그러면은 신데렐라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테헤란의 황제 임요환 선수와 악마의 프로토스 박용욱 선수가 펼치는 2차전 경기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한빛 소프트웨어 온게임 내 스타리그 준결승 제1경기 2차전입니다. 자, 4강 1경기는 임요환 선수와 박용욱 선수가 경기를 치릅니다. 2차전 임요환 선수 표정이 사뭇 달라졌는데요. 네, 마음을 잘 추스려야죠. 네. 자, 흥분은 금물입니다. 네, 임요환 선수 한번 쓱 내쉬네요. 네. 네. 자, 박용욱 선수의 모습. 박용욱 선수 자신이 1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나 뭐 패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표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박용욱 선수 이 판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한빛 소프트뱅 온게임 내 스타리그의 결승 진출입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될지요. 두 선수의 2차전 경기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임요환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임요환 선수의 진영 7시 임요환 선수 맵은 네오블레이즈입니다. 대각선 방향 1시 쪽에 박용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박용욱 선수의 진영은 1시 프로토스. 참 이 묘한 것이 글쎄요. 이저 징크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투니버스 스타리그 시절부터요. 빅게임 중요한 경기는 마치 이 더할 나위 없이 공평하게 경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뜻처럼 이 진영이 대각선 아니면 정반대
아주 공정한 맵이 선택이 돼요. 지금 예예 박영욱 선수가 1시고 임효환 선수가 7시 뭐 모니터상에 보이고 있죠. 네. 바로 임효환 선수가 그 누굽니까 임성춘 선수를 물리쳤을 때의 테헤란 프로토스 진영하고 같죠. 네. 네. 이 임효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정대희 선수의 저그나 임성춘 선수의 그 프로토스를 이곳에서 두 번이나 격파한 경험이 있고, 근데 박영욱 선수는 네오블레이즈에서 첫 경기를 갖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나 물론 이 온게임 레스타리그에서는 첫 경기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이 맵에서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자, 1차전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고 2차전을 맞이하고 있는 박영욱 선수. 그러나 이 2차전은 조금이라도 방심을 했다가는 1대1이라는 상황에서 3차전 아무리 네오 정글 스토리라고 해도 박용욱 선수가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박용욱 선수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플레이를 할지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임효환 선수가 저그를 상대로 할 때하고 프로토스를 상대로 할 때 스타일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저그를 상대로 할 때는 진짜 막 그 뭐 김가병 선수 아 김가병 선수가 아니었나요? 뭐 하여튼 그 김 그 이 임효환 선수가 보여줬던 그 저그를 상대로 한 역전승들이 있죠. 정말 어려운 상황. 뭐 누가 생각해도 임효환이 졌네 싶은 상황에서도 저그를 상대로 할 때는 역전을 곧잘 해냅니다. 임효환 선수가. 장진남 선수였어요. 그렇죠. 예. 프로토스를 상대로 할 때는 임효환 선수가 공격적인 공세적인 프로토스에게 오히려 조금 약하고 약간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는 프로토스는 굉장히 잘 잡아요. 아주 화려하게 공격을 펼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임성춘 선수가 뭐 임효환 선수한테 패하고 막 이럴 때는 조금 이 맵에서 예, 좀 언덕을 의식하면서 수비적인 경향으로 약간 플레이를 했었는데 박용욱 선수가 오히려 예, 허를 찔러서 대단히 공격적인 스타일로 해보면은 임효환 선수를 한번 잡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자, 네오블레이즈에서 양 선수의 2차전 경기. 이 사실 말이죠. 이런 박빙의 승부일 때 우리가 점수를 조금 후하게 줄 수 있는 것이 큰 대회에서의 경기 경험이거든요. 야, 참 임효환 선수. 저게 만약에 임효환 선수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정말 대단하네요. 이 SCB가 정찰을 가다가 프로부하고 이렇게 교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프로부가 딱 움직이는 모습이 분명히 11시 방향에서 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프로토스가 이 맵에서 테란을 상대로 할 때 정찰 타이밍이 대체 어떠냐? 아, 그렇다면 대각선에서 보내서 11시 지형을 거쳐서 지금 내 쪽으로 오고 있는 거다. 것이다. 예. 네. 그리고 바로 대각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저거는 참 그래서 지금 예 원게이트에서 바로 로보틱스 가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는 진짜 큰 수확이거든요. 지금 임요한 선수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 블레이즈란 맵이 언덕 지형이 있으니까 프로토스가 분명히 언덕 지형 쪽을 신경을 쓸 거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 물론 대각선이라서 멀긴 합니다만 투팩토리에서 힘으로써 한번 메카닉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네. 아, 예. 자, 드라군이 한 기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저 질럿 안 만들고 드라군이 나온 거죠? 그렇죠. 아, 근데 저 조금 역시 그 박용욱 선수가 드래곤을 만들어낸 거는 예 굉장히 그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 드래곤이 없어서 임효환 선수의 SCB들이 계속 저 근처에서 이제 좀 얼쩡거리고 있으면은 예 로보틱스 퍼실러티 이후에 서포티드 베일을 가느냐 옵저버토리를 가느냐 단지 그냥 그 셔틀만을 위한 것. 아 그렇죠. 아, 예. 네. 이것을 그 임효환 선수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거든요, 굉장히.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기라면은 사실 어떤 쪽일지 모르고 이것이 하나의 외통수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저 준결승 경기이기 때문에 임효환 선수가 아마 저것이 옵저버토리일 경우와 서포티드 베이일 경우와 두 가지를 모두 다 대비할 거란 말이죠. 네. 지금 만약에 그 리버라면 리버인데 말이죠. 그 임효환 선수가 그 그냥 미사일 터렛도 짓지 않고 탱크로만 수비를 하면 되지 뭐 이러다가는 크게 당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그 탱크 수비 라인을 그 리버 게릴라가 못 뚫어서 어떤 프로토스의 어떤 유행이 테란을 상대로 하는 유행이 사실은 그 드래곤 옵저버 체제로 다시는 변천한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탱크만 그 좀 수비 라인 쪽으로 갖추고 있으면은 셔틀을 줘요. 네. 셔틀을 주고 그러면서 그 리버로 어떻게든 1.4를 통해서 그 SCB들을 대폭 잡아주는 이런 플레이를 그 프로토스들이 좀 해주거든요. 아 근데 임유한 선수는 지금 그 체계를 보니까 아예 언덕을 배제하고 지상에로서만 메카닉을 보여주겠다는 생각 같거든요. 예, 그러네요. 네. 자, 지상에서 힘으로 위로 붙이는 임요한 선수보다 입체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 박용욱 선수. 과연 어떤 선수 쪽으로 승리였으니? 아, 리버가 나와 있을까요? 예. 아, 리버가 있습니다. 리버. 예, 저거는 공격. 예, 불발이었죠. 네.
자, 스파이더마인을 심으면서 앞쪽으로 전진. 자, 스캐럽을 예. 쏘면 뒤로 후퇴. 저러면은 불발이 돼요. 그러니까 네. 리버의 스캐럽은 가서 예, 정확히 파괴를 시키지 않는 이상은 예, 데미지를 전혀 못 주지 않습니까? 아, 예. 자, 스캐럽이 계속 지금 연달아 한 세 발째 불발이거든요. 지금 벌처로서 충분히 괴롭힌 다음에 투팩토리에서 탱크까지 오게 된다면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예,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영욱 선수. 네. 자,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박영욱 선수가 프로브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지금 벌처가 이동 스피드까지 업그레이드가 금방 된 것 같죠? 네. 자, 이 벌처의 현란한 컨트롤러 일단 박영욱 선수의 신경을 빼앗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예, 박영욱 선수가 멀티가 빠르긴 빨랐거든요. 지금 언덕 쪽에 멀티를 했는데 이거를 임요환 선수가 파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 뭐 테란이 프로토스한테 질 때 많이 보여주는 그런 양상. 그러니까 실컷 재미는 많이 보고 경기는 져버리는 이렇게 될 소지도 있기는 있는 거죠. 안쪽으로 파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예, 그리고 벌처가 그 결정적으로 프로브를 많이 잡지는 지금 못했거든요. 지금 프로브가 겨우 한 두 기 정도 피해를 입었어요. 아, 임요환 선수. 아, 박영우 선수의 수비가 좋은데요. 예, 자,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박영우 선수 또 한 군데 멀티를 아까 그곳이 첫 번째 멀티였네요. 언덕 예, 위에. 그렇죠, 예. 네. 어느 정도 수비가 예.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리버 드랍을 가는 거죠. 네. 자, 임요환 선수 미사일 터렛 한 개 있습니다. 아, 글쎄요. 박영우 선수가 컨트롤 잘해 주면은 분명히 그 리버를 잃고 뭐 셔틀마저도 행여 잃는 다손 치더라도 SCB는 많이 잡아줄 수 있거든요. 아, 미사일 터렛, 미사일 터렛 둘, 자, 셔틀! 예, 근데 피해서 예, 프로토스와 테란전에서 만약에 프로토스가 리버를 쓸 경우 리버로서 그 1분 피해를 주지 못하면 프로토스가 테란 이기기 힘듭니다. 에이, SCB 피해! 아, 이거 큰데요, 피해! 임현 선수가 그 왜... 글쎄요... 임현 선수가 보통 보면 아 힘으로 일단 밀어붙이는군요. 임현 네. 선수가 투팩보다는 원팩토리의 스타포트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상대방의 그 드랍 작전에 대한 대비를 굉장히 잘하는 테란 유저거든요. 근데 오늘은 임현 선수가 좀 귀신이라도 홀렸는지 예 계속해서 드랍 작전에 의해서 타격을 입고 있네요. 이 경기라는 게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 항상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박영욱 선수가 이 경기를 대단히 준비를 많이 해왔다라고 하면서 군데군데 보입니다. 근데 지금 박영욱 선수 그 멀티 이후에 어떤 캐리어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 임요한 선수의 공격 타이밍이 너무나 좋고 예.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저 셔틀에 타고 있는 리버를 활용하지 못하면 좀 맞기 힘들 수도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 박영욱 선수가 그 리버 셔틀을 예, 본진 쪽으로 돌리고 있죠 지금. 네. 자, 미사일 터렛을 짓고요. 탱크가 전진해서 자, 박영욱 선수의 진영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시즈모드 탱크. 자, 공격 개시. 자, 드래곤이 수비로 옵니다. 아, 예. 드래곤 저 정도 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아, 드래곤. 아, 자, 리버가 있군요. 아, 리버를 드랍합니다. 탱크 바로 앞쪽에. 예, 그런데 왜 다 시즈모드를 시켰죠? 셔틀이 있다면 퉁퉁포 어떤 시즈모드가 풀려있는 탱크를 한 두 개 정도 더 해놨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일단 그러나 예, 지금 전투에서는 이겼다서 아, 탱크가 속속 추가가 되네요. 네, 자,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임요환 선수 지상으로의 공격을 일변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임요환 선수는 사실 이런 강력한 힘싸움으로 대변되는 이런 테란이 사실 아니긴 아니거든요. 네, 자, SCB로 탱크를 고쳐가면서 드래곤과 맞섭니다. 그러나 탱크 파괴, 그러나 그 뒤를 이어서 또 다시 탱크가 추가됩니다. 앞쪽에서 예. 벌처, 벌처와 탱크 완전한 메카닉 테란으로 예. 공격을 퍼붓고 있는 임요환 선수입니다. 예, 보통 진짜... 그 리버를 쓰는 프로토스는 그 리버로서 1분 피해를 반드시 못 주면은 힘으로 분명히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박영욱 선수가 뭐 SCB 몇 개를 잡긴 잡았지만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지는 못했고 그리고 그 리버들이 그 실제적인 타격을 주는 것 이상으로 또 어떤 그 이 보너스 효과를 보는 게요. 테란이 전진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자, 탱크 계속해서 앞쪽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하는데 이거는 박영 선수 힘들어요. 이것이 테란의 힘인데요. 자,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전진해오는 탱크의 위력 대단합니다. 수비 라인이 거의 없습니다. 박영 선수 예, 플리피콘이 지금 없죠. 네, 황급히 지금 프로브를 태워서 멀티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는 박영 선수입니다. 이것 외에는 박영 선수 지금 본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야, 두 선수가 진짜 이 해설하고 있는 저희들을 굉장히 비웃네요. 네, 예. 자, 예상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전혀 의외의 그런 경기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두 번째 경기에서는 그 임현 선수가 박영우 선수에 비해서 뭐 다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면이 유리하다라고 예상을 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 예. 박용욱 선수 일단 자신의 본진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한 군데 멀티를 더 늘렸죠. 약 12시 쪽인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이묘한 하면은 예 엽기 변칙이지 어떤 정통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단히 모범적인 예 교과서적인 형태의 그 메카닉으로 프로토스를 밀고 있네요. 네 마치 지금 이묘한 선수의 경기 플레이 모습은 스타크래프트 초창기의 로스템프에서 그 테란이 프로토스 상대로 보여준 그런 전략이에요. 네. 그렇죠. 언덕 아래에서 저 이 언덕 위 멀티가 지금 아 타격이 되는 상황일걸요. 되죠. 아, 예. 네. 엔지니어링 메인을 띄워놓고 박영 선수의 멀티 저 탱크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임요환 선수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임요환 선수 재기 발랄한 예상 외 전략 그리고 유닛 컨트롤 현란한 유닛 컨트롤로 지금 승리를 거머쥐어 왔습니다만 오늘은 태어난 정통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박영욱 선수가 이제 여기저기 그냥 이 멀티를 늘리면서 어떻게든 캐리어 한두 개라도 뽑으면은 그걸로 일단은 어쨌거나 시간을 벌겠다 이런 의도인데 아 지금 캐리어가 뜬다손 치더라도 어렵죠. 자 지금 스타게이트에서 불이 번쩍번쩍 이것은 캐리어겠죠? 예. 자 캐리어를 짓고 있는데 지금 저 임요환 선수가 공격해 들어갔던 박영욱 선수의 본진 쪽에는 미사일 터렛 다시치예요 지금.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또 뭐 이런 측면까지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요. 캐리어가 뜬다손 치더라도 말이죠. 아, 못 뜨네요. 파일런이 파괴됐죠, 지금. 네,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되면 박영욱 선수가 제일 먼저 만들어놨던 멀티 기준은 깨졌습니다. 아, 첫 경기 뭐 이 그 박영욱 선수 완승.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뭐 지금 플리피콘 지어지고 있지만 스타게이트가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박영욱 선수는 지금부터예요. 자, 지금부터 넥서스 찍고 여기서부터 지금 자원 캐기 시작한 상황. 임요환 선수는 이미 뭐 주력 부대가 완전히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리버, 에이, 리버 내려오지 못하고 박영욱 선수의 셔틀 파괴되고 맙니다. 예, 리버가 있긴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말이죠. 네. 아, 임요환 선수 자신의 안마나 멀티에 확장을 했고요. 아, 박영욱 선수의 본진에 커맨드 센터를 짓는데요. 아, 저거는 박영욱 선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다소 예, 굴욕적인. 예. 자, 임요환 선수, 박영욱 선수의 메인 베이스를 점령하고 그것에 보란듯이 커맨드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예. 어쩔 수 없어. 박영욱 선수 GG를 선언합니다. 아, 땀이 흥건한 박영욱 선수. 이번에는 박영욱 선수가 아마 전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여서 결국 1승을 따내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임요환 선수 1승 1패입니다. 아 역시 임요환이군요. 예, 참 그 임요환 선수가 느꼈던 거죠. 첫 경기 지고 나서 아유, 하던 대로 하니까 분명히 지는구나. 이번에도 박용욱 선수가 그렇다면은 내가 임성춘 선수 할 때 하고 플레이를 했을 때 하던 방식대로 하는 거는 박용욱 선수가 뭔가에 대한 뭔가 분명히 대비를 하고 플레이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박용욱 선수의 허를 한번 찔러보자. 예,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 모양인데 그게 아주 통렬하게 먹혔네요. 네. 예. 이번 경기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도 중요하냐, 어떤 타이밍에 공격을 해 들어가느냐 대단히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임요환 선수 뭐 어떤 이 네오블레즈에서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살린 것 같고, 네. 이 보통 박영호 선수는 이 맵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네오블레즈라는 맵을 처음 접하게 되면은 당연히 언덕 지원 쪽을 신경 쓰게 됩니다. 그것을 역용해서 이 임요환 선수는 아예 언덕을 배제했던 거죠. 아, 역시 이 준결승쯤 되니까 선수를 만만치 않네요. 예, 만만치 않죠. 네, 자, 1승 1패 임요환 선수와 박영욱 선수가 이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고 3차전으로 결승 진출에 승부를 돌려놓고 말았습니다. 자, 3차전 경기는 네오 정글 스토리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예. 자, 네오 정글 스토리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이제는 국민맵처럼 되어버린. 아, 그야말로 프로토스 테란 저그가 모두 50%의 지금 승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죠. 지금 이 맵이라면은 임요환 선수의 테란과 박용욱 선수의 프로토스가 서로 간의 유불리, 예, 유불리를 논할 것 없는 힘싸움을 펼칠 수 있는 맵이거든요. 물론 임요환 선수가 뭐 언덕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좀 변칙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경기 딱 지면 결승전에 진출 못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임요환 선수가 과연 배짱 좋게 변칙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화려한 프로토스와 테란의 힘싸움이 예,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아, 오늘 참 이 4강 1경기 엎치락 뒤치락 계속해서 어떤 그 심리적인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1차전 불리하다 했는데 박용수 선수가 이기면서 심리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고지 임요환 선수 연승 행진을 하다가 1패를 당하면서 기분 나쁜 그런 상황에서 2차전을 잡아내고 기사회생했단 말이죠. 네. 이제는 심리적인 상태가 정반대가 됐죠. 어땠습니까?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박용욱 선수가 원하는 대로 사실은 그 호로발랄한 네오블레이즈는 자신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네오정글 스토리까지만 이끌어 온다면은 이 네오정글 스토리에서는 그 프로토스와 테란의 경기가 한 번씩 있었는데 1승 1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반이라는 얘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온게임 내 스타리가 분명히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가장 잘하는 선수를 뽑는 대회면 틀림없습니다만 이쯤까지 오면은 경기를 얼마나 잘하느냐 외에도 선수들의 배심, 그리고 두뇌 플레이, 그리고 과감한 결단력, 그 인간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다 한번 저울질 해보는 그런 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자, 이번 판에서 승리를 거두는 선수가 결승에 올라갑니다. 임요환 선수와 박용욱 선수의 4강 제1경기 3차전, 운명의 3차전 경기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